오늘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활동하기 좋았습니다.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내리쬐면서 상쾌함도 감돌았는데요.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4도까지 오르면서 겨울을 즐기기 좋겠습니다. 또 동해안도 모처럼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. 현재 내륙 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동해안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. 이 눈은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. 내일 아침도 큰 추위 없습니다.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. 서울이 영하 4도, 청주도 영하 4도, 광주 영하 3도, 대구도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.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서울이 4도, 청주 6도, 광주 8도, 대구는 5도로 예상됩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 없겠고요. 낮 동안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영동지방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계속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